마이프리 전하는 뻔뻔한 사실. 오늘은 대자연을 다루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상에 공개한 사실입니다. 불과 6000년 전, 광활한 사하라 사막은 비가 많이 내리고 초원으로 덮여있던 열대우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으로 변모한 사하라 사막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약 1만 4천년 전쯤에는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후도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숲이 무성한 사하라 사막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현상은 약 2만 3천년마다 반복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색깔이 없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색깔이 없는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흰색 무지개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안개가 껴있는 동안 생기는데요. 대기 중에 반지름이 최대 0.05mm인 아주 작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태양을 등지고 서서 안개를 바라보면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늘에 달이 굉장히 밝게 떠 있을 때도 이 흰색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무지개는 레인보우가 아닌 문보우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파라오 투탕카멘의 가면은 이집트의 상징이자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의 10대 상징 중 하나입니다. 1922년에 발견된 이 가면은 많은 전쟁과 혁명을 겪어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박물관 직원들의 실수로 안타깝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청소 중 수염을 망가뜨리고는 잘못을 숨기기 위해 접착제로 감쪽같이 붙여놓으려고 했다는데요. 그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투탕카멘의 수염을 더 못쓰게 만들어버렸죠. 이들의 행각은 2년 후인 2016년에 발각되었으며 전 세계 역사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오븐 없이 빵을 구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간헐천과 화산의 나라인 아이슬란드에서는 맨땅에서 빵을 굽는 것이 그들의 전통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지리적 요건을 일상생활에 잘 이용하며 살아온 이곳 주민들은 오래된 빵 조리법의 하나로 이 화산빵을 오늘날에도 만들어 먹고 있다는데요. 간헐천 근처 토양에 구멍을 판 후 반죽이 담긴 냄비를 24시간 동안 두면 빵이 구워진다고 합니다. 이때 토양 의 온도는 화씨 220도, 우리가 쓰는 섭씨로는 104도쯤에 이른 것이니 빵이 정말 구워질만 하죠. 이렇게 구워진 빵은 유황 냄새가 나긴 해서 버터와 함께 먹는다고 하네요. 바다가 교차하는 현상을 보신 적 있나요? 아름답고 진귀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 현상은 비스듬한 각도로 움직이는 바다에 두 개의 다른 파동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겠지만 이 파도에 걸리면 배가 쉽게 뒤집어지거나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이런 모양의 파도를 보면 당장 피하는 게 최선책일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뻔뻔한 사실 어떠셨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공개한 멋진 사진과 이야기들이 대자연을 더 우러러보게 하네요.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